자, 박정식 대표님은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예정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뭐 어제 오늘 해서 뉴스에서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국민들도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 상황이고 시장에서도 바로 이런 것들이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우리가 어떤 투자 포인트를 짚어내야 할지 자, 박정식 대표님 모멘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에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강요회의를 열고 이 기상해양 조건에 지장이 없다면 24일 정도부터 방류를 시작하겠다라고 네.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 따르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이 된 상황인 것 같고요. 올해 이제 6월 말부터 이제 후쿠시마 1원전 오염수 총량이 6월 말 기준으로 총량이 134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해양 방류 개시 시점부터 한 대략 한 30년간 지속적으로 방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오염 문제가 상당히 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게 이제 소금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수산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형국이라서 이러한 관련주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본 정부가 결국에는 오염수,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데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장에서 주가가 좀 반응할 수 있는 것들 어떤 종목을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가장 먼저 움직인 게 이제 소금 관련 주입니다. 네. 그래서 장 시작부터 인상가라는 이 최초의 주겸을 산업화한 업체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인상가가 급등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인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겸 시장 내 매출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이번 이슈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 이렇게 좀 이슈화가 되면 최소한 한 3일 정도는 좀 핫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핫하게 움직였고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이제 강력한 상승 흐름은 내일 모레 정도까지도 이제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목요일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좀 핫하게 이 소금 관련 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보유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 관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이제 강하게 움직였어요. 제 생각보다. 그래서 원래 조금 덜 강하게 움직이면 이제 2차적으로 이제 생표식품 소금을 판매하는 업체죠. 생표식품이 이제 상승력이 이제 2차적으로 나오면서 이것도 이제 얼마 방금 이제 상한가를 말렸다가 지금 살짝 밀리는 것 같습니다. 한 20% 정도.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제 이런 이제 2차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한 20%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내일도 이어서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2차적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따라잡아서 단기적인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전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금 관련 종목들 중에 인상가 해봤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적인 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략까지 소개를 해 주셨어요. 자, 그럼 한 종목 더 체크해 볼까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수산 관련주로 CJ 시푸드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오늘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냈다가 지금 한 장 막판에 살짝 좀 밀리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요. CJ 시푸드는 CJ 계열 그룹의 이제 수산 가공식품 업체로 이 CJ 제일제당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강점이 존재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조금 이제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여서 이슈 적으로만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 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한 8% 정도 권역까지 좀 밀리고 있어요. 근데 네.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이용을 해서 기술적으로 잡아서 단기적인 수익을 또 챙겨가는 그런 전략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기술적으로 한 3,38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3,200원 정도 자리까지 만약에 이제 매수가 가능하다면 매수가 된다면 그러니까 오늘 종가 접근하는 것보다 한 내일 시초가 정도에서 살짝 밀렸을 때 접근하시는 것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여기서 단기적인 수익이 만약에 단기적인 상승력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된다면 3,650원 정도에서 3,800원 정도 선에서 단기적인 매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테마가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세를 여러분들이 잘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움직이는 게 이제 사조 시푸드라는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이런 수산 관련 주들의 실적은 다소 좀 하락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테마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4,600원에서 4,400원 정도 사이에 좀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분할로 접근을 해서 시세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된다면 한 5,0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인 시세를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CJ 시프트 그리고 사조 시프트까지 수산물 관련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역시 조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 차익을 올릴 수 있는 전략을 적용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예정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하창원 본부장님께도 공유를 해드렸죠. 본부장님께서는 이 이슈에 따라서 어떤 종목 좀 체크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신성홀딩스를 조금 골랐습니다. 네. 뭐 이전에도 뭐 인상과 더불어서 거의 뭐 대장을 주고받고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전에도 상승력이 가장 높았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같은 이슈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네. 뭐 신성홀딩스가 좀 같이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6월 달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 4거래 만에 100%가 넘게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그러한 기조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신한군에서 천일염을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신성 식품이 판매하고 있는 이 회사의 지분을 신성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좀 음식료라든지 뭐 곡물 쪽으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이 회사가 또 이제 곡물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또 자회사를 또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역 트레이딩을 하는데 거기에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고 관련된 뭐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사실상 그 자회사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뭐 이전에 곡물적으로 이슈가 있을 때는 19,000원대까지 올라갔었고 이번에 이제 오염수로 있을 때는 18,000원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방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잘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저도 뭐 이슈가 오늘 뭐 하루 만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한 2, 3일 뭐 저번에 한 4일 정도 갔기 때문에 일단 한 3, 4거래일 정도를 생각을 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그 이전에도 그 3, 4일 동안에 굉장히 좀 변동폭이 컸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동성 부분은 조금 염두를 하시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성홀딩스를 하창원 본부장님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테마, 새로운 테마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또 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때문에 부각이 되는 모습인데 뭐 단기적으로 2, 3일 정도는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급등이나 급락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그럼 박정식 대표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면 자, 이런 테마 아까 뭐 설명을 해주셨지만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이게 굉장히 긴 시간 단계별로 아마 방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이런 테마에 부각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끝날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2차적으로 부각을 받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네. 좀 길게 부각받기보다는 좀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부각받는다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적이 받쳐준다면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완전히 이제 테마적으로 접근을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테마는 단기적으로 차익을 빠르게 얻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계속 강조를 해주시고 있고 자, 하창원 본부장님께도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좀 드리면 자, 요즘 테마가 너무나 빨리 돌고 있어요. 초전도체, 맥신, 뭐 이렇게 일본 오염수 방류 이런 식으로 빠르게 돌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뭐 정말 한 타이밍 놓치면 계속 물리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이제 투자 성향과 매매법에 따라서 갈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거든요. 네. 사실상 뭐 이렇게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굉장히 선호하시고 테마주를 선호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적극적으로 좀 매매를 해야겠죠. 왜냐면 수급이 단연 쏠리고 이게 연속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제 펀더멘탈을 좀 중시하셔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소외감을 느끼실 수는 네.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럴 때 또 가치주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은 또 시장에서 소외가 되고 그렇다 보면 이제 주가가 부진하다 보니까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거래량 없이 좀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럴 때는 또 모아가기에는 또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마다 가치주가 부각이 되는 시장이 있고 테마주가 부각이 되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나이턴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좀 그 시나리오대로 하시는 게 네. 맞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